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아, 그쵸. 예, 얼마까지 할인돼요? 할인 들어가면은 돼요. 안녕하십니까, 재펄입니다. 우리 자동차 유튜버들에게 최악의 계절이 왔습니다. 얼어 죽겠어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추운 현장에 나와 있느냐, 애징의 GV80 울고 먹을 대로 울고 먹어야죠. 그리고 오늘 갖고 온 차가 이제 Q7 45TDI 프리미엄이에요. GV80을 사고 싶어. 하지만 이 돈으로 또 살 수 있는 차가 뭐가 있지? 제가 늘 얘기해서 뭐 X5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벤츠의 GLE도 있고, 하지만 GLE는 좀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한 번도 리뷰해보지 않았던 이제 Q7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GV80을 사긴 살 건데 Q7이랑 뭐 X5랑 다 시승을 해볼까?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차를 갖고 나오겠습니까? 폭풍 할인 맞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비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제네시스 GV80과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우리 독삼사 중에 또 아우디 Q7,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비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재펄님. 어때요? 카푸어 생활 잘하고 있어요? 아, 예, 조금 아직도 힘들고 있긴 하지만, 네. 예,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이 Q7을 갖고 나왔잖아요. 딜러분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는 그냥 차 리뷰하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폭풍 할인과 함께 또 얘기를 해줘야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요. GV80하고 Q7을 비교를 많이 하나요? 엄청 많이 합니다. 와가지고 다 얘기해요? 네, Q8보다는 네. 그래도 Q8은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니까 대부분 이제 7인승이나 뭐 이렇게 해서 네. 두 차종을 되게 많이 비교를 하시죠. 솔직히 어떤 걸 더 많이 선택해요? 최근 고객분들께서는 노코멘트. 네. 오케이. 아, 그러면은 오늘 Q7을 갖고 나온 게 네. 이게 할인 좀 하고 하면은 거의 GV80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살 수 있다고. 에? 와, 그러면은 GV80 살려던 분들이 좀 고민 좀 많이 하겠는데? 이 영상이 나갈 때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21년식이 할인하는 거잖아요. 폭풍 할인이. 그쵸. 이제 재고가 극소량 남았다 보니까 네. 할인을 좀 하고 있어요. 22년식이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인데 22년식이? 네. 금액이 좀 올라가니까. 아, 그쵸. 할인도 안 하고. 인정할 건 좀 인정해야 될 게 제네시스가 디자인 잘 만들긴 하네. 그쵸. 이제 네. 그릴이 좀 압도적이긴 하네요. 확실히 진짜 길이가 차이가 나고. 아, Q8하고 비교한 거 보셨잖아요. 그거에 네. 비해서 얘는 진짜 전형적인 SUV 라인. 막상 이런 라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완전 전형적인 라인을. 제가 보니까 재고가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인기가 많긴 많은 거잖아요. 그쵸, 많죠. 거기다 또 이제 할인을 하니까 인기가 더 많아졌겠죠. 예. 저 같아도 GV80을 살려는 이 시점에 만약에 이런 할인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면 저는 Q7하고 X5하고 GV80을 비교할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 중에 만약에 할인을 더 많이 하는 쪽? 그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린 다 돈이 없는 카푸어 예비 후보생들이니까. 아,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등급이라 20인치 1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컨버트가 19인치가 들어간다 그랬죠. 네. GV80은 22인치까지 들어가고. 근데 바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신발 좀 중요하긴 한데. 아. 제가 휠이 커봤자 안 좋다는 걸 느꼈어요. 승차감이라든지. 아, 그리고. 그러니까 디자인은 멋있는데 그것 또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쵸. 특히 네. SUV는 그래요. 그래서 전 20인치가 딱 알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컴포트도 19인치라 그것도 봐줄만해요. 괜찮아요. 와, 뒷모습은 솔직히 안 진다. Q7도 이쁘다. 뒷모습은. GV80은 좀 애가 이렇게 뒤통수가 뭉툭해서 가라앉은 느낌이고 Q7은 좀 아까 앞모습에서 살짝 실망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뒷모습은 확실히 더 세련됐네. 그쵸. Q7은 Q8하고 다르게 이제 와이드한 느낌은 좀 많이 지워버렸고요. 슬림한 사람이 정장을 딱 입고 있는 듯한 느낌? 그쵸. 이 GV80 같은 경우는 세련됐다. 항상 우리가 얘는 스타일리시하다. 여기도 S라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라 뒷모습이 범퍼가 더 이뻐요. 또 컴포트는 또 여기가 다르잖아요. 좀 달라요. 네. 이것도 제가 왜 GV80 살 때 고려를 안 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전 GV80 살 때 Q8하고 좀 비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트렁크 크기는 GV80하고 비슷하네요. 네. 근데 얘도 3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프리미엄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컴포트는 안 들어가 있고. 네. 컴포트는 그냥 아예 트렁크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여기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건 이제 어차피 패밀리카로 다 충분히 가능하고 기본 모델을 8천 초반에 살 수 있으면. 그쵸. 뭐 옵션이 뭐 딱히 빠진 게 없잖아요. 뭐 네. 열선이나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시니까. 제 거 GV80도 거의 8천에 샀거든요. 네. 가격이 진짜 비싸네. 그럼 외제차냐 국산이냐 이걸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따가 정확하게 좀 얼마 정도까지 좀 할인이 되는지 좀 알려주고 네네. 네. 우리 또 요거 패밀리카 구하시는 분들 지금 매의 눈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대하십시오. 진짜 저 아까 가격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 지인이 이 전에 Q7 있잖아요. 실내 디자인 바뀌기 전 거 아시죠? 네네네. 네, 그 Q7을 샀었는데 그 Q7하고 지금 Q7하고 실내 디자인 비교가 하니까
그 전에 게 너무 별로네. 이게 진짜 이쁘네. 그리고 제가 가장 칭찬하는 건 아우디의 새로 바뀐 실내 디자인이 수납 공간이 그렇게 없다고 제가 뭐라 했어요. 네. 근데 Q8하고 Q7, Q 시리즈들은 여기 공간이 있어. 4타분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가 바로 제 2의 4타분위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있는 게 좀 괜찮고, 여기가 좀 얕아서 물건 넣기가 좀 힘들어요. 두꺼운 물티슈 하나 같은 건 꼭 차에 필요한데, 이런 데 좀 넣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문에 있는 수납 공간에 좀 넣어야 돼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아, 그쪽에도 있어요? 네,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비밀 공간. 비밀 공간? 그쪽에도 좀 넣을 수가 있겠네요. 좋아. 깨알 자라. 이제 요거는 3000cc 디젤인데요. 실내에서는 거의 디젤 소리가 많이 안 들려요. 저 앞에 범퍼에서는 이제 달달달달달 이런 소리. 그래서 좀 디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보통 3000cc 디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괜찮아요. 타고 다닐만 해요. 일단 요거 옵션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옵션 다 있고요. 네. 반자율 주행 여기 밑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도 여기 있고요. 네, 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열선 핸들. 마치 저 이거 지금 출고하는 것 같은데? 네. 계약서 좀 갖고 와야죠. 아, 계약서는 모바일 계약서여가지고. 아, 좀 네. 모바일 시대요? 네네, 그쵸. 네.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요 기본 옵션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또 이런 거 뭐 하나 빠지면 또 아쉽잖아요. 기본 모델에만 있어도 이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컴포트에도 네. 다 들어가 있죠? 네네네. 파노라마 선을, 와, 진짜 크다. 이야, 이거 진짜 크네요. 이게 GV80보다 이거 좋네. 그쵸. GV80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거든요, 좀. 차박하기 딱 좋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런 데도 후열에도 이제 터치식으로 이렇게 다 돼 있고. 아우디를 제가 차량 리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내는 사실 다 비슷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공간성이라든지, 이 Q7이 패밀리카나 이제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용도로서 얼마나 괜찮은지 이제 이런 걸 봤던 건데, 이 정도면 합격점입니다. 진짜 갈등 많이 할 것 같아요. 연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키로 그냥 넘죠? 그럼요. 재범이 혹시 같이 한번 누워보실까요? 아, 그래요? 옛날 이태원 이후로 남자끼리 오랜만인데? 아, 그래요? 네. 아,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또. 별 보이시나요? 예? 네? 별 보이시나요? 별이요? 별은 안 보이고. 네. 근데 남자끼리 누웠는데 네. 왜 심장이 두근거리죠? 아, 설레게 하지 마세요. 와, 이 풀플랫이 평탄화 작업이 필요가 없네. 네.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되게 넓어요. 진짜 차박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차는 좀 좋은 선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유연성 안 좋으면 큰일 나겠네요. 그 무릎 아작나는 거 아니죠? 지금 슬개골 아작날 것 같은데. 의자 한번 세워보세요. 이제. 이거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손해일 것 같아요? 네. 무릎 아직 안 났다. 아니요, 이 정도면 아니죠. 괜찮습니다. 이거 앞사람 거의 죽는 건데 이 정도면. 잠깐만, 다시 세워주세요. 잠깐만. 자, 여기 앉아보고. 근데요, 참 따뜻하고 좋네요. 괜찮으세요? 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괜찮습니다. 독방 아니에요, 현재? 제가 조금 아늑한 공간을 좋아해요. 아, 그런 것도 좋아해? 네, 네. 아, 그러니까 3열은 네. 사실상 진짜 좀 이렇게 위급 상황 아니면 잘 안 쓸 것 같아요. 맞아요. GV80도 그래요. 이제 뭐 가족이 뭐 5인 이상이거나 해가지고 네. 뭐 식사하러 갈 때 잠깐 타는 그 정도 기준은 괜찮고요. 이 정도면요, 갈배부로 진 사람 3열 타자 그래도 부모님들이 자식한테도 안 질 것 같아요. 안 질라면 것 같아요. 진짜로 요 자리는 앉기 싫다. 너는 내 자식이지만은 앞에 타야겠다. 그 정도 공간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3000cc 디젤이잖아요. 자, GV80하고 진짜 확실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GV80하고 또 다른 이제 독일 3사의 SUV하고 고민이신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일단 독일 차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 차체가 묵직하고 이 핸들의 이 안정감 있는 무거움, 이게 정말 비교가 안 돼요. 이제 핸들이요, 저번에 22년형 GV80 탔었잖아요. 그것도 좀 무겁다고 제가 막 좋아했었는데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이 묵직함이요. 야, 이래서 독일차 타는구나. 이런 느낌 들고, 이 하체 무거움, 이런 것도 GV80하고 좀 비교가 안 되고요. 요것도 에어서스펜션 없는 차잖아요. 요거는, 요 모델은 없습니다. 에어서스 50부터 있나요? 네네네. 한 단계 더 올라가시면은 50부터 에어서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가속력은 사실 마력 차이랑 이런 것 때문인지 네. GV80 2.5인데도 더 앞서요. 2500cc인데도 앞서는데, 지금 이 주행감이 이 묵직하고 이렇게 튼튼한 느낌은 아예 비교 불가고요. 아까 문짝 열어봤지? 이 문짝의 무거움, 하체 세팅의 무거움. 그리고 이따가 제가 또 방지턱도 넘어볼 건데, 방지턱에서 느낌까지 확실히 얘가 앞선다면 진짜, 아, 나는 왜 이 차를 또 한번 보지 않았었나, 이 차를 왜 고려해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브레이크 성능도 확실히 진짜 아우디가 앞서네요. 특히 Q7이 앞서네요. GV80보다 쭉 가다가 밟았을 때 역시 독일 차들이 브레이크랑 하체 서스펜션 그리고 이런 이제 고속 안정성 이런 거는 확실히 앞서는 것 같아요. 이 차를 지금 장점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단점을 뽑자면은 역시 아우디의 그 TDI들 있잖아요. 디젤들. 네. 터보랙이 너무 심해요. 밟고 나서 1초 후에 차가 출발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실내 자체가요. 좀 네. 침침한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여성분들이 GV80 실내를 더 좋아하시고요. 네. 남성분들은 Q7 실내를 더 좋아하시고요. 아,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청자들 궁금해 하잖아요. 아, 그쵸. 네. 얼마까지 할인돼요? 일단 21년식은 네. 9900 프리미엄 기준으로 한 9900만원 돈인데 네. 할인 들어가면은 공식 한 8% 정도 돼요. 8%. 공식이 8%? 네. 네. 아우디 파이낸스 기준 8%인데 우리가 뭐 공식 들으려고 영상 보네 지금? 그렇죠. 네. 연락 주시면은 9000 초반대로. 우리가 항상 공식 입장 인터뷰를 들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디스패치를 보러 오는 거죠. 비공식. 그쵸, 그쵸. 사람들 기대하는 컴포트. 컴포트는 어때요? 컴포트가 9100 시작이고요. 네. 할인 들어가면 그것도 이제 8000만원 한 초반대로. 네, 다만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다가가고 내년이 22년식이니까 네네. 재고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영상 올라갈 때까지 차 재고가 있으면은 빨리 가져가시고. 아주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네요 현재. 그쵸. 다이나믹 모드인데요. 지금 제가 다이나믹 모드를 놓고 이렇게 Q7 45 TDI를 딱 몰았는데 컴포트랑 뭐 크게 좀 다른 게 없네요. 가속감 느낌은 사실상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마력대가 230마력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원시원하진 않네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방지턱이랑 요철 넘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인가. 제가 이거 좀 그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 이제 넘어볼게요. 에어 서스펜션이 같이 없거든요. GV80도 없고 이거 45 TDI도 없고 한번 느낌을. 아, 확실히 차가 무거우니까 안에서 사람이 확 튀진 않는다. 맞다. 그치? 그런 느낌은 어때? 그 말에 맞는 것 같아. 아, 오늘 제가 진짜 GV80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확실히 이거를 구매하려고 고민하는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아, Q7이냐 GV80이냐 일단 할인 받으면 가격은 비슷해지고 아까 제가 또 명확하게 장단점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꼭 시승해보고 타시고 디자인 위주이시거나 옵션 위주이다 그런 분들은 GV80도 괜찮고 아 나는 운전 성능, 운전의 느낌 이런 거 위주다 그럼 무조건 Q7. 여러분 연락 한번 많이 주시고 괜찮은 차량 나오면은 그렇죠. 뭐 고성능 차, 시승차 뽑게 되면은 바로 연락 드릴게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고. 아, 그렇죠. 네, 저희 아우디의 고성능 차량들이 어떻게 달리는지. 하여튼 오늘 저번에 나왔던 카푸어 데니가 함께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